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찌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문제는 콜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이랑 그렐린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게 안 좋은 점입니다. 렙틴하고 그렐린? 그렐린이라고 하셨죠? 네. 이거 정확하게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렙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먹어서 과식하거나 체내에서 이제 지방산이라 그래서 지방의 노폐물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지방 세포에서 분비돼서 뇌에서 우리가 아 이제 그만 먹어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됐어.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그렐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공복 상태를 유지가 될 때 위에서 분비가 돼서 내가 이제 배고프니까 뭐 좀 먹어. 배고픔의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호르몬이 시소같이 서로 반대작용을 하면서 식욕을 조절한다 보시면 돼요. 수면이 부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이 코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이 두 호르몬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 영자 씨가 계속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 폭식을 했잖아요. 이게 저녁을 먹었는데도 계속 또 허기가 치고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서 내가 진짜 배고픈 게 아니고 가짜 식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가짜 식욕이구나 계속. 혹시 또 체중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호르몬들이 또 있을까요? 네,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아디포넥틴은 간과 근육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지방을 태우는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이 포도당으로 한번 대사가 되었다가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디포넥틴은 간과 근육세포 주변에 있는 지방을 바로 산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해주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이 분해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장기가 움직이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의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디포넥틴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깐만요. 지방을 태우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호르몬이 저 분비하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바로 뱃살이 있습니다. 에?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호르몬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많아지고 그 부위에 염증 세포가 모이게 되는데 이 염증 세포들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